코로나19 이후 울산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행정 1순위는 어떤 걸까요? 다름 아닌 공공의료시설 확충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의료와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울산시 사회조사 결과를 이영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경로당.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과 비교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을 물었습니다. 여행도 실제로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못 가고 또 뭐 취미생활도 못 하잖아요. 뭐 노래교실 전에 나갔는데 그것도 못 나가고. 답답하죠, 이렇게. 생일잔치도 뭐 했어요. 그래, 지금은 저들 선물이나 보내고 뭐 이러고. 잘 안 부딪히잖아, 그래. 실제 울산시가 시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 1년 동안 생활상의 변화로 감소한 점을 물었더니 74%가 친지와의 모임을 들었고 공연관람 여행 등 여가생활, 종교활동, 대중교통이용, 소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분야는 위생건강에 대한 관심이 63.5%로 가장 높았고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기기 사용, 홀로 보내는 시간 순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3%로 4년 전인 2018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우선 추진 행정 분야로는 의료 서비스 개선과 시설 확충이 51.8%로 가장 높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환경 개선이 각각 39.9%며 사회복지가 39.7%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우선할 분야는 공공보건 기능 확대가 35.2%, 의료기관 유치가 23.1%, 체육시설 확충 18.2%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시립 노인병원 외에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서비스 개선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울산 의료원 건립 등 지역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격사 해소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확충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울산시도 이에 맞춰 행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